아이고 배야, 아이고 배야. 아이고, 아이고 자, 이거 사, 자, 이거 사. 감사, 감사. 이것도 이거 사. 아침 못해, 이거. 아이고, 3일 동안 또 골디질 못했어. 지금 변비 걸린다. 변비야, 이놈 변비야. 홈쇼핑인가 요번에 막 누게 좋대더라. 식여쭈게. 어. 아 식여주는데 오질 않으면서 오질 않으면서 그걸 어, 먹어서 왔다고 했는데 나실 건데 3일 동안 죽어지고 다니 결국 이 우체국 택배인데 뭔 일이신가? 는 계란 아이고 계란 누스를 보라 누스 택배 배송 오는 기사들이 파업을 해분한 제주도도 지금 배송들이 다 조금씩 늦어져 있는 햄색이에. 아유 기껌 진짜 월급들 안 주매. 아 얘기. 아이고 야 네 똥 못 싸도 이 고시대 전화 빨리 배송 안 해 좀 싸 형 답답해.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셔서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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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경하지 말라. 야 오히려 전화 형 나건 헛꿈 천천히 컸다다 줍서 형 경 과라 줘사 택배 노동자들 응원하는 거 아니가게. 제발 와래되지 말라. 맞다. 그 택배 노동자들이 대부분 그 개인 사업자를 납디다게. 개인 그 말이 사업자지. 근데 택배 회사들은 내놓으라는 대기업 아니까. 나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성질 굳은 그 고객들 그거 그 비유도 맞춰야 되고 예, 양 삼촌이 알겠어. 예. 성질 굳은 택배 고객들. 아, 그런 사람들 있어. 예. 갑자기 우리 삼촌도 헌먹한다게. 예. 그러나 오죽하면 파업을 넣고 간 게 이거를. 아유, 개나니. 나도 양 이거 택배 노동자들 막 고생한다는 얘긴 주서 들었었다게. 그저 저번에도 신문에 보란 말이야. 그 택배 노조에서 이거 조사를 하신 뒤 근무하는 시간이 일은 혼 시간이 넘는데. 아이고야. 뭐 걸리지 않아나 그쪽 하인. 아 이 주경이라도 그 돈이라도 하향도 벌어지면 좋은데. 병 일을 허망도 자 수수료도 해주고 뭐 화물차 할부금 내고 차도 수리비도 나가고. 그걸 누가 주게? 기름값이요 뭐 대리점 수수료요 이런 거 하당 보면 매출의 49% 그 반차기 약 반이 그냥 얻어 잡는 돈이다 이 말이야 이게. 아이고 야 걔나 주 6일에. 71시간을 근무한단 말이오까. 아이고 아이고 써망하라. 그럼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한단 말이오까. 10시간 이상을 일해야 12시간씩. 야 그 10시간 동안에 차 운전하랴 무거운 거 들럭 날려랴 엘리베이터 고장 나봐. 그 고충도 그냥 맨날 걸어갔다 걸어갔다 할 거 아니. 아이고 영 무리여 영양 사람들 못 견디지 않을 리가 있수가냐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작년부터 올해까지 21명이나 과로사에 떼냅디다. 얼마나 했죠. 결국 택배 물량은 계속 드는데 이게 택배로 받는 단가는 계속 떨어진단 말씀 이게. 이게 막 경쟁이 해분한 게 아니야 이게. 서로 경쟁이 해분한 게 단가가 막 내려가는 거라. 게다가 이제 코로나로 택배 회사들은 막 돈 행으로 막 돈 잔치를 벌려야 돼. 아이고, 아이고, 수익이 아이고, 막 아이고. 올라가고. 근데 이 택배를 날르는 노동자들은 이 출갱 못 살겠다 하는 거 아니냐. 맞추게. 택배 노동자들이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배달은 나가 허큼해. 택배회사가 분류는 걸 해주라. 이걸 분류. 요구하는 거라 말이지. 맞추게. 분류는 해주면 우리 가져가겠다 이거. 근데 택배기사들은 배송만 하는 거 아니? 예. 그렇지. 아 택배 분류하는 거는 회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? 아니 경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겉들이 안 햄색이에. 아유. 보통 이 분류하는 게 말이요 짧게는 두세 시간이고 길게는 다섯 시간에서 요소 시간을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. 아이고. 걘 지난번에 막 파업할 때도 이 분류 작업을 그러면 택배 회사가 마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. 아유. 그때 또 택배 회사들이 알아서 다 경 허구다 해놨던. 경의 심어. 이제 꼬지 또 안 햄색이 또. 아이고. 그럼 이제 또 공짜로 그 분류를 계속하면서 이제 꼬지. 아이고 맵게라. 야 택배 회사도 배짱이구다 야. 아이고 이거 분류하는 걸 하고 높이로 그냥 사람을 더 빨리 해주든가. 그렇지게. 예 기계를 하고 도입을 하든가. 그렇지. 야 경회사주 아이고 경나 택배 기사들이 파업할 만하구다게. 맞다. 걔는 이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회사가 분류해 주는 것만 배송하겠다 영하는 거구나. 아이고 이제 알아줬다. 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요즘에 택배 기사들이 제일 고생하는 거 닮은 그 약자 아닐까 한 게 제일 약자고 오죽하면 파업을 했구나 경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해가 됩니다. 너네도 걔는 이제 택배 늦은 뺀 뭐엔 하지 말고 조금씩 참고. 이 얼마나 악조건에서들 일들 냄새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해주고. 아니 들은 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아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맹구삼촌 말은 아닌 거 담다워. 맹구삼촌 고를 말은 아니지. 개나 팩가루지. 생각 안 납시다. 맹구삼촌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셨길래. 이게 옥부처신데 맹질 때 맹질 때 전화번호 어디고 거멍이 나신다 그래. 어떻게 해달랬니. 온 동네가 시끄러워하는 아니시냐. 너 너 아까 그거 시킨 데 어디냐. 나가 이걸 빨리 오겨는 방법을 나 알려주거라 진짜로. 아니 믿지 못했게. 아니 전화번호 불러보라. 이거 보내봐라. 아 여보세요. 아 거기 주식회사 바로 나왔고. 아 그 고다경이가 시킨 거 그거. 아 겐디 삼촌. 부사. 아우. 형아 안 와네. 여기까지 똥을 못 싼. 아 부사. 나감수. 나감수.